주변에서, 그러니까 제 주변만 하더라도 어, 그 대구와 울산의 세컨드 호텔 클럽 네. 세컨드 호텔 사장인 김태현 사장님께서 그렇게 저희 TV를 뭐 열렬한 애청자다. 그리고 또 뭐 엑시마이트도 나와서 그랬고 반달랍도 그랬고.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진짜 이걸 되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주변에서는 좀 어떤가요? 어, 일단은 제 주변에서는 솔직히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. 그리고 예, 뭐 아무래도 이쪽 관계자들이나 뭐 이런 인프라가 또 형님이나 대화형님 같은 경우에는 더 저보다 훨씬 더 두터우셔가지고. 근데 그냥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일반 EDM에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는 친구들 중에서 몇 명 유입된 친구들의 느낀 점들을 피드백을 받았을 때는 확실히 좀 뭔가 재미가 좀 떨어진다라는 네, 대중들이 이해하기에는 아직 조금 어려운 감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네. 아, 우리의 그 드립력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네네. 아직 멀었기 때문에 되게 지금 만족하시는 거예요 두 분? 네.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진짜로. 지금 본인들이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. 아, 지금 너무 저는 이게 너무 많이 좀 안쪽에 늘어갖고 이런 얘기까지 하긴 그렇지만 솔직히 두 분 더럽게 됐어요. 아, 어쩔 수 없지 뭐. 그런 건가요? 어떠신가요 그러면 주변에서 반응이? 저는 와우TV 처음 할 때는 아니었는데 처음에 저를 클럽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Back to the House 책 잘 읽었어요 라고 얘기했거든요.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한 두 달 전부터 특히 한 맥시마이트 때부터는 어, 책 잘 읽었어요 랑 똑같이 어, 와우TV 잘 보고 있어요 또 얘기하더라고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클럽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와우TV를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란 게 UMF에서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데 와우 TV 나왔던 이대화 씨 아니냐고 그거 사진 찍어왔어요. 와, 깜짝 놀랐어. 아, 괜찮네요. 네. 그러니까 저는 또 뭐 그거 이외로 또 방송 안에서 어 방송 외적인 거 말고 방송 안에서 그 왜 반달락이 나와서 퓨어백에게 영상 편지를 보냈었잖아요. 네. 그래서 둘이 굉장히 친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것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와우가 또 하나의 인연의 징검다리가 됐죠. 네, 징검다리가 됐죠. 그리고 또 뭐 영상 편지로 또 네. 영상편지의 레전설. 아, 저요? 아, 네. 네. 저는 그 징검다리가 되진 못했던 것 같아요. 아직 만나죠. 네. 아, 근데 그 영상편지는 진짜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영상편지 중에 가장 셌던 것 같아요. 난 솔직히 말씀드리면, 와, 이거 고소 들어온 거 아닌가. 집에서 보면서 되게 깜짝. 저는 가장 진실된 영상편지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대하 씨가 생각보다 진짜 소심해요. 네, 되게 소심하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아, 그래도 시즌 2에서는 조금 더 걸쭉한 또 네. 독설과 시즌 2 진짜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. 시즌 2를 좀 어떻게 이끌어 가셔야겠다라는 좀 뭔가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. 우선은 네. 방금 잠깐 나온 얘긴데 네. 네. 어, 저희가 이제 잠깐 옆에서 펌프질을 좀 해서 전문용 네, 펌프질을 좀 해서. 대화 씨가 이 씬을 되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비판을 했던 뭐 관계자 분들에게 연락을 하는 거죠. 인터뷰 요청. 인터뷰 요청을 하는 거죠. 왜냐면 이제 사실 지금 씬이 EDM 뭐 지금 EDM이 뭐 핫하다 그래도 사실 저희 언더그라운드에서는 이거를 좀 납득하기가 되게 좀 시장이 너무 작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걸 좀 이슈화를 좀 시키려면 뭔가 대중들에게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좀 재미적인 요소랑 뭐 그런 것들을 좀 가미를 해서 또 신랄하게 그렇게 뭐 이 점이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왜 사람들이 그게 좋은지 나쁜지를 궁금해 할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관계자분을 섭외를 하면 아 그거에 대해서 또 솔직 담백하게 또 자기 입장을 또 표명하거나 반론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주면 또 그것도 좀 재미 요소가 되지 않을까. 네. 좀 더 나빠지셨으면 좋겠어요. 네,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전 찬성이 그쪽으로는 가는 것 같아요. 아, 근데 그 뭐지 인협이랑 같이 한 달 정도만 지내보시면 바로 프로 불평가가 되죠. 제가 네, 바로 프로 뭘 해도 마음에 안 드는 네, 그런 네, 전문 프로 네. 네. 네, 프로 불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뭐 근데 형식 자체가 네. 자, 이걸 비판을 받았으니 거기에 대한 당신의 답변을 들려주세요 뭐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만약에
제가 어디 글을 쓰거나 뭔가 페이스북에 얘기를 하거나 해서 그 사람이 할 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섭외해서 좀 재밌는 얘기를 나눠볼 수 있겠죠. 네, 그렇죠. 네. 사실 이제 저희가 상춘의지라는 EDM 페이지에 네. 페이스 페이지랑 같이 이제 공동 제작을 하기로 해서 촬영 편집을 또 그쪽에서 돕기로 했어요. 그래서 이제 EDM 상추 단내. 근데 이제 그 EDM이라는 이름을 뺐다고. 아, 네, 그냥 상추 단내. 상추 단내에서 뭔가 좀 더 포괄적인 컨텐츠로 성장시키고 싶다고 해서 상추 단내로 바뀌었는데 하여튼 상추 단내랑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냐비의 그 동안의 또 로고와 그런 수고들이 이제는 필요가 없어서 네. 그냥 이렇게 빨리 나가 버리는 게 세상에 어차피 그런 더러운 사람들 우리는 또 뭐 생각해서 또 고생을 걸어주려고 했더니 이렇게 풀어 물 편 거예요. 아니, 뭐. 오면서 문자 보내고 혹시 케이크라도 여기 하나 사야 되나? 아니겠죠. 네. 그렇게 또 감성까지 이제 풍부한 친구는 아니고 네. 네. 아니 나 진짜 장난이고요. 저는 어쨌든 뭐 와우TV 이렇게 그동안 촬영 편집하면서 솔직히 뭐 힘들었던 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. 네네. 그리고 항상 즐거웠고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인터뷰 많은 이제 선배, 후배, 뭐 동료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배운 게 더 많아서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아예 뭐 와우에서 빠지는 건 아니니까 아 그렇죠. 네, 항상 가까운 곳에서 이제 뭐 언제나 늘 피드백하고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시즌2를 기대하겠습니다. 네, 사실은 이녀비가 한 또 웨이브의 또 수장이기 때문에 엄청 바빠요. 근데 이제 그쵸? 제가 부탁을 해서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좀 참여를 해주고 되게 적극적으로 도와줬는데 그런 게 것들이 항상 제 마음의 짐이었거든요. 그랬는데 이제 다행히도 상춘넷이 또 저희를 돕기로 해서 이제는 또 열렬 시청자가 되겠죠. 그리고 또 뭔가 또 도움이 필요하면 저는 사실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또 믿고 맡기는 또 우리 후원자 같은 동생이면서 동료이면서 친구 같은 또 친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필요하면 손을 또 내밀 네. 거고 그리고 또 언제든지 또 흔쾌히 또 불평하면서 잡아줄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되게 다재다능한 것 같아요. 못하는 게 없는 아 그럼요. 이번 네. 후아인 뮤직비디오도 뭐 직접 뭐 제작하고 아. 기획하고 제작하고 해서 뭐 물론 여기 포토그래퍼 하는 또 칸이 나와서 또 이제 촬영도 돕고 했지만 그런 모든 그 제작하는 기획력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네. 엄청나게 좀 뛰어난 친구인 것 같아요. 네. 동생이지만 배울 점도 엄청 많고 수고하셨어요. 네, 수고하셨어요. 박수 한번 주세요.